오늘은 일본 황실의 현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천황 이름이 아키히토인데 이 아키히토가 2016년에 83세가 되었습니다. 아키히토는 전립선 암이 있어서 전립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또 심장이 좋지가 않아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키히토는 천황을 은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천황이 은퇴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천황은 항상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천황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은 이제 후계자가 천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히토가 은퇴를 하려고 할 것이면은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천황이 은퇴를 해도 되느냐고 하는 것이 또 이에 논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1일 그러니까 지난 1일 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30일 날 은퇴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1년 5개월 후에 이제 은퇴를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것은 일본 역사상 처음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관계 법률도 전부 완전히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연호도 정해야 되고 합니다. 아키히토가 은퇴를 하면은 그다음 황제가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하는데 천황 덴노라고 합니다. 그래 천황 폐하를 덴노회의가라고 하는데 덴노회의가 그 우리가 어릴 때에는 덴노회의가라는 말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학교에 나와서도 하고 학교 공부 시간에도 덴노회의가 말을 많이 하고 그때는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이제 전쟁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자연히 덴노회의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천황은 나루히토가 이제 그 천황이 되는데 나루히토는 아키히토의 장남입니다. 전번에 전번이라고 해도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 10여 년 전인데 마사코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도 아주 머리가 좋은 수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이제 그 아키히토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온 세상이 다 떠들썩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마사코는 아주 처녀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처녀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한 처녀가 이제 황태자비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세계에서 큰 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반대하냐고 할 것이면은 마사코와 같은 그러한 수재를 일본 사회에 두어서 일을 하게 해야지 그 수재를 황궁에다가 그 황궁을 일본 말로는 규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궁성이지요. 궁성 황궁이라고 하는 궁자하고 성그황황 황궁은 그 성으로서 성벽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걸 황궁이라고 규조 거기에다가 그냥 가두어 버리면 그 일본 국가가 국가적으로 손해라 그런 말도 나돌고 했습니다. 여하튼 그때 그 결혼에 대해서 온 세계에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후계자가 2017년 현재로 57세인데 그래 이제 나루히도가 천황이 되면은 이제 또그 연호를 또 바꿔야 됩니다. 일본에는 연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천황이 이제 그 즉위를 하면은 천황이 즉위를 하면은 결국 그러니까 천황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것이 그때부터 이제 1년이 됩니다. 1년, 그 다음에 2년, 3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연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키히도의 연호는 헤이세이입니다. 헤이세이라고 하는 것이, 피스 에브리웨어 그런 뜻인데, 온 세상에 다 이제 평화가 된다.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아키히도가 천황이 되면은 그 헤이세이 1년, 헤이세이 2년, 헤이세이 3년 그렇게 나갑니다. 저는 아키히도의 아버지 히로히도가 천황으로 있을 때 살던 사람인데 제가 출생한 것도 히로히도가 천황으로 있을 때입니다. 히로히도의 연호는 쇼와입니다. 쇼와 한국말로는 그 소화라고 하는데 쇼와 6년에 제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로히도가 천황이 되고 6년 되는 해에 제가 출생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 연호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분의 새로 되는 나루히도가 즉위를 하면은 그 이제 그것이 연호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연호 1년, 2년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는 전부 그냥
말하자면 그 서기 2017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서기 아닙니까? 서양 그러니까 예수 탄생 한 해로부터 2017년이 됐다. 이렇게 해서 2017년 전 세계적으로 다 그것을 사용하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 연호를 사용하는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도 이제 국제적인 것을 말할 때는 물론 서기 2017년을 사용하겠지만은 국내에서는 지금도 헤이세이 연호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보면은 우리가 참 흥미가 있는 것은 아키히도가 은퇴를 요청할 때 아키히도는 그 많이 현대화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세력을 잡고 그렇게 있는데 오히려 천황은 아키히도는 현대화가 되어서 사실은 아베 같은 사람과 현재 일본 총리 아베나 지금 그 자민당 자유민주당 일본 자유민주당 지금 집권 정당 그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일본 천황 아키히도 간에는 크게 호흡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아키히도는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고 지금 일본의 집권당은 아주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아키히도가 은퇴를 요청할 때 일본 정부에다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하면은 일본 정부에서 높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끼리 비공개로 수근수근 하다가 천황에 가서 아무래도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해서 허지부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아키히도는 압니다. 그래서 아키히도가 한 것은 뭐냐 할 때면은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전 국민을 향해서 자기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이 앞으로도 천황은 그 은퇴가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은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녹화를 해서 그것을 일본 그 방송국 NHK 일본의 관용 방송국입니다. 여기에서 비디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키히도는 전 국민이 자기의 은퇴해야 되겠다는 뜻을 알고 그것이 대중적으로 논쟁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2019년에 은퇴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그 히로히도 지금 아키히도의 아버지 히로히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것이 히로히도 때에 종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제 일본에 일본을 점령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일본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일본 헌법을 이제 가지고 가서 이것을 너희 헌법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일본은 그 헌법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황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왔는 것이 천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는 것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꼭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들어갔을 때 천황이 미군을 보고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수파에서는 천황이 잘못한다고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천황이 한번 발언 해버린 이상은 그걸 어떻게 취소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령군들이 들어가서 일본 헌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을 만들어서 주었는데 그 헌법에 보면은 천황은 정치에 일체 개입할 수 없고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것은 좋게 생각하고 보수파에서도 이제 천황을 정치에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존재로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도 지금도 신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여신입니다. 여성입니다. 태양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여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마데라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양신이 아마데라스입니다. 보통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그러는데 오미카미라고 하는 것은 큰 신이라는 말입니다. 한자로는 대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큰 대자 대자를 쓰고 귀신 신자 신을 해서 대신 큰 신이라. 그래서 아마데라스 오미카미가 이제 그 태양인데 태양이 여신인데 황제는 이 여신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황제가 여신의 태양의 자손이라. 태양이 어떻게 황제가 생물적으로 태양의 여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자손을 낳아서 낳았는데 그 자손이 황제라 천황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황실의 묘지를 대단히 엄격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도 황실에 마음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황실의 그 묘지, 황실의 묘지를 황실의 묘지를 일본 정부에서는 아주 그 보호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고고학자들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황실의
DNA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황실의 DNA가 외부로 나가서 그것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황실의 DNA에 중국의 피, 한국의 피가 섞여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망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허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황실의 DNA는 태양의 DNA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중국의 피나 한국의 피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일본의 보수파에서는 천황을 신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한자로는 현인신이라고 합니다. 현은 현재라고 할 때에서는 현, 인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현인신, 현재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이라, 현인신. 일본 말로는 아라히도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츠유키 야쿠시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동경에 있는 동경대학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키히도의 희망은 그가 양위를 하고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일본 황실이 일본 황실을 현대화하는 것이 일반 민중들에서 큰 논쟁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키히도가 일본 대중들에게 황실을 현대화한다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해라고 하는 것에 불을 붙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키히도는 1989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일본 황제는 외국에 별로 나가지를 않았는데 아키히도는 외국 방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키히도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아키히도는 일본은 전쟁을 해서 동양의 여러 나라에게 패를 끼쳤다고 사과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보수파에서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천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을 딱 닫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아키히도가 일반 국민들 앞에 나갈 때가 더러 많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일본 천황은 국민들 앞에 나가서 아주 엄격한 그러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천황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황과 국민 사이의 그 거리감을 두고 그 거리감을 아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키히도는
일본 국민들 앞에 나갈 때마다 아주 따뜻하게 일본 국민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과 사이에 그 친근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아키히토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아키히토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아키히토가 말하는 현대화의 첫 단계에 세 가지를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천황의 딸이 평민과 결혼을 하면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황실에서 나가게 되고 이제 황실과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황의 딸은 결혼함으로써 이제 황실과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키히토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공주는 죽을 때까지 공주이고, 공주는 천황의 딸인데, 공주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황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다. 공주는 민간인과 결혼을 했더라도 역시 황실의 그 황족으로서 계속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주의 아들도 천황이 될수 있다. 아들이 그러니까 천황의 아들 중에서 그러니까 천황이 아들을 못 놓고 천황의 형제들이 아들을 못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천황을 할 남자가 없게 됩니다. 천황을 할 남자가 없게 되면은 공주가 낳은 아들이라도 천황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일이 잘안될 때는 공주의 아들도 천황이 될수 있다. 이것은 보수파에서도 어느 정도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고 할것 같으면 천황이 지금 손자가 세 사람인데 손자 셋이 다 딸입니다. 다 딸이니까 이제 다음 천황 될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도 그릇된기 가지고 천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11년 전에 아들이 하나 낳습니다. 나루히도 이번에 천황이 될 나루히도의 남자 동생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루히도가 끝까지 아들을 못 놓게 되면은 결국은 나루히도의 동생이 낳는 아들이 황제가 천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파에서도 이제 조금 이 둘째 번 현대화에 대해서 열성이 조금 식어져 버렸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들이 황실에서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공주 자신도 황제가 될수 있다. 천황이 될수 있다. 왜 여자라고 천황이 될수 없느냐? 그런데 사실 일본 역사에 보면은 옛날에 여자가 황제가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일본 사람들 뇌 속에는 마음 속에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천황은 남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두 개의 계혁은 아키도의 퇴위에 관한 그 법률에서 분명하게는 아니지만은 어렴풋이 희미하게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번 현대화 공주도 천황이 될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가 많습니다. 다카시 미쿠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황의 은퇴에 관한 자문회의의 부의장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키히토는 확실히 개혁에 관한 논쟁을 대중에게 개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초에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공주가 결혼한 후에 황실에 남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60%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키히도가 일본 황실을 현대화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찬성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본 황실의 현대화가 그렇게 빨리 되진 않지만은, 위선 천황이 은퇴를 할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변경하는 것만 해도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큰 변화입니다. 이것이 일본 현대화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앞으로는 아무리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이 주장을 해도 일본 국민 대중이 이제 현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앞으로 일본 황실도 현대화는 될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